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족하지만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차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. 여러분의 성원으로 점점 더 발전하는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방송을 들려드리기 전에 오늘 함께 할 시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시는 이혜인 시인의 차를 마시며 라는 시입니다.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혜인 시인은 2008년부터 대장암과 투병 중인데요. 이 시에는 그 친구가 차를 선물하면서 이 시인의 건강과 또 그 발전,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있고요. 또 차를 마시는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시의 그 후미에 가면 제가 시간 관계상 어떤 시적인 공간, 시간적인 공간을 생각해서 그 꽃처럼 피어나는 아침을이라는 시어가 있는데요. 저는 꽃처럼 피어나는 시간이라고 잠시 바꿨습니다.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알아주시고요.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신앙송을 열겠습니다. 차를 마시며 이혜인. 차를 마시며 이혜인. 친구가 선물로 보내준 차를 마시려다 깨알같이 적힌 설명문을 읽어봅니다. 그대가 늘 친절하고 자비롭고 협조적이며 말에 진실하다면 천사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. 하마터면 놓칠 뻔한 이 말을 몇 번이고 되새기며 나는 천사가 될 궁리를 합니다.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천사가 되는 꿈을 꿉니다. 날개 없이도 천사가 될 수 있어 기쁘다고 가슴 속에선 자꾸 웃음이 차오르고 차를 마시면 마음이 맑아진대 몸에도 좋대 오래 살아주렴 하는 친구의 다정한 목소리가 찻잔에 내려앉아 꽃처럼 피어나는 시간을 기도처럼 마시는 삶의 고마움이요. 첫 번째는 동방미인 이해를 마시게 드리고요. 두 번째는 진묘 고수차 2016년 춘차를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쾌할 정경원 선생님께서 만드신 야생 순류차를 시험하시게 되겠고요. 네 번째는 진순 아우라는 차고요. 1990년도에 만들었다고 합니다. 열애진 대사가 만든 차를 마시게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나 오래된 고수나무에서 딴 찻잎으로 만든 차를 마시고 옛날에는 그런 애가 그문을 틀어놓고 찻잎이 미끄러져요. 일단은 맛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까지 올리려면 예를 들어서 이 차는 작년에 만든 당프리스가 8년인데 올해 만든 당프리스가 6이야. 이름 별로 맞춰줘야 돼요. 즙을 짜먹는다고요? 네. 그 즙을 짜먹으면 그 짜먹은 그 자리에 오기가 독소가 하면 얘기하고 스토리라는 얘기도 하고 그것도 나가면서 이제 그것들이 차에서 발효가 이런 전체 발효 등급이 떨어져요. 시장 부서에서 등급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지금 독소 잘 못 가는 서양학들도 저는 이제 일본 심리학계에 그 넣어가지고 아니 비닐봉지에 꼭 넣어가지고도 화장실에 병에 넣어서 그러면은 산삼을 먹을 건가 인삼을 먹을 건가 그거예요. 그 문제는 뭐냐면은
그 원산지가 좋으면은 동등한 조건 하에서 보관이 되고 세월이 오래됐으면은 세월 오래된 게 더 좋아요. 하지만 생산지가 다르다, 출신 성분이 다른 거는 출신 성분의 우세함이 있는 게 당연히 더 좋죠. 그리고 그것이 좋은 조건 하에서 보관이 됐으면 더 좋죠. 하지만 그 사대부 집안 아들도 개막 나이로 크면은 나중에 50살이 돼도 그 철안든 어른 막나니씨라 한단 말이죠. 그 다음에 머슴애도 말 잘 듣고 아 사대부들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면서 그 모습을 따라 하려고서 살았으면 50 됐으면은 뭐 양반들보다도 훨씬 더 속은 갖춰진 인품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단 말이죠. 그래서 그 본질이라 그런 거는 속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본질이란 말이에요. 첫 번째는 본질이 좋은 걸 가지고 잘 보관해야 되는 거고 본질이 나빠도 또 잘 보관해야 되죠. 하지만 본질이 좋은 건데도 보관이 잘 안 되었으면은 그 차일 경우에는 입이 마르거나 혀가 마르거나 아니면은 악취가 나서 못 먹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꼭 본질만 따질 건 아니고 본질하고 보관하고 이렇게 빈티지를 따지는 것은 보관이 굉장히 중요해요. 이것으로서 제 3회 연다향 차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차우려 주신 고전문화연구원 황용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제2차 대표님이신 사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.